스타벅스 가면 라떼가 5,600원. 세븐일레븐에서는 카페라떼 이렇게 좀 작지만 플라스틱 성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. 서울특별시 판매원 서울 우유협동조합 유통 동서식품. 아니 신세계가 스타벅스가 신세계 건데 유통은 동서식품. 제 뭐야 어떻게 된 거지? 아 제조가 서울의 협동조합 거창해가지고 근데 맛은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이게 판매권이 다른가? 스타벅스 카페라테 요 회사는 다른가? 네 전웅진에게 묻고 싶네.